투야골 야랄롤로. 안녕하세요, PK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랜만에 길들이기 영상을 찍는데, 제가 길들이기 할 제품은 이렇게 딱 총 3점, 3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화이글스 투수 박윤철 선수의 오더 제품입니다. 이글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걸고 데뷔 첫 선발, 대학과 프로 모두 이글스가 운명이었던 투수 박윤철 선수입니다. 총 박윤철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그대로 웹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레디얼 가다를 편하시다고 하셔서 레디얼 가다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글러브 상당히 이쁘죠? 마크도 너무 이쁩니다. 어텀 블라썸이라는 제품이고요. 어텀은 가을을 뜻하고 블라썸은 꽃이 핀, 그러니까 가을에 꽃이 핀,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가을 야구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길들이기를 할 제품이고요. 총 3점 중에 한 점 길들이기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오늘 박윤철 선수를 제가 만날 건데, 길들이기를 간략하게 투수 분들은 이렇게 길들이기를 내야 분들처럼 하질 않으시기 때문에 길들여서 한번 박윤철 선수에게 느낌 평가 한번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윤철 선수 제품은 킵으로 하나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스티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느낌을 좋아하실지를 몰라갖고 제품을 두 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만나갖고 전달해드리면 박윤철 선수가 분명히 어떤 느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검은색 두 개는 스티어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킵으로 제작했습니다. 한번 이따가 여쭤볼게요. 어떤 게 착용감이 더 좋은지. 자, 쉐이퍼로 간단하게 조금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드한 상태에서 길들이기를 하였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금 밸런스만 좀 잡아주고 박윤철 선수에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점의 글러브를 전달해 드리고 어떤 제품의 가죽의 느낌이 더 좋은지, 빨간색이 킵 제품, 검정색이 스티어 제품입니다. 궁금하네요. 이 어텀 블라썸 박윤철 선수 오더 제품을 한번 전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화이글스 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글러브 이제 그 어텀 블라썸이라는 브랜드고 이제 3점 오더를 내셔갖고 이제 받으셨는데,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그 3점 중에 디자인으로 봤을 때. 디자인 색깔이나 뭐 그런 거는 빨간색이 좋은데. 아,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네. 길이나 그냥 네. 착용감이나 공 잡을 때 느낌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길들이기 스타일이나 뭐 쓰시는 스타일이 뭐 확고하게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딱 느낌으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뭔가 그냥 맡겨도 그냥 편안한, 되게 오래된 글러브들처럼 그냥 맡겨도 편안한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글러브가 딱 갇혀 있는 것보단 그냥 동글동글한 걸. 이렇게 딱 무슨 선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갇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예. 유도리 있게 그런 길각을 좋아하시는구나. 글러브 오더가 나왔는데 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네. 이거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해서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볼러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 웹에 지금 자수를 넣었는데 네. 그 느낌은 어때요? 그 딱 박윤철 선수 이제 던지는 모습을 저희가 따갖고 했는데 네. 느낌이 어떤가요? 네, 저도 뭐 그 저도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네. 팔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되게 아무튼 글러브 뭐 마음에 드신다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내년 시즌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좀 성숙하고 좀 사사고도 없고 좀 이렇게 좀 더 올해보다는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게끔 더 노력할 거고, 또 여기 이렇게 많이 야구들도 오셔서 좋은 글러브들도 많고 좋은 도구들도 많으니까 찾아서 한 번씩 한번 다 착용해 보시고 한 번씩 보고 느끼고 직접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